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수요일 CBS 저녁 종합 뉴스입니다. 삼성이 앞으로 3년간 180조 원을 투자하는 역대 최고의 투자와 고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주행 중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BMW 차주들은 BMW 본사와 한국 법인 대표 등을 내일 형사 고소하기로 해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내일 특검에 다시 소환됩니다. 이번에는 드루킹과 대질신문을 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폐지 여론이 강한 특수활동비를 영수증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계속 받기로 합의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내가 카드의 신이라면 딱 한 장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카드를 만들 것이니라. 이미 있는데요? 오 마이 카드. 우리 카드가 또 한 번 정석대로 만든 카드의 정석 쇼핑. 오 마이 카드. 카드의 정석 우리 카드. 자세한 사항은 카드 발급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참조. 삼성이 앞으로 3년 동안 모두 180조 원을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계획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인도 공장 방문과 김동연 부총리의 그제 평택 공장 방문을 계기로 예상되었던 삼성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선 관심을 모았던 투자 규모는 180조로 시장 전망 100조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평택 등 국내 반도체 공장과 AI, 5G, 바이오 사업 등 미래 사업에 130조 원 정도가 투자됩니다. 삼성 관계자입니다.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삼성이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효과 면에서 검증된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진정성 있게 꾸준히 실행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계획도 내놨습니다. 원래 수요 2만여 명에 2만 명을 더해 4만 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투자와 생산이 이루어지면 70만 개 정도 고용 유발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취업준비생 1만 명에게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한 사람은 직접 고용하거나 취업도 알선합니다. 사내벤처인 C랩 지원도 200개로 늘리고 문호를 외부로 넓혀 이른바 C랩 아웃사이드에 300개 과제를 추가 지원합니다. 또 삼성 협력사가 아니라도 스마트 공장 전환을 지원하고 협력사 지원 사업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 정부의 상생 코드에 맞추는 겁니다. CBS 뉴스 이용문입니다. 주행 중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BMW 차량에 대해 정부가 다음 주쯤 운행 정지 명령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화재 위험이 발견된 차량 만여 대의 주행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이르면 광복절인 15일쯤 BMW 일부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주행 중 화재로 리콜 대상에 오른 10만 6천 여대에 대해 운행 자제를 권고한 지 닷새 만입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자동차 안전연구원을 찾아 공공의 안전을 강조하며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BMW 차량 소유주들께서는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큰 불편을 겪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터널,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행정지 대상 차량은 14일까지 진행되는 안전진단을 아예 받지 않거나 진단 과정에서 화재 위험이 발견된 리콜 차량입니다. 절반가량 진행된 안전진단에서 9% 넘는 BMW 차량으로부터 문제가 발견된 만큼 운행정지 차량은 만여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국은 당초 10개월가량 걸린다던 화재 원인 조사도 절반을 줄여 최대한 올해 안에 마치기로 했습니다. 특히 BMW가 추정하고 있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 모듈 결함 외에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만약 다른 사고 원인이 엿보일 경우 곧바로 강제 리콜한다는 원칙도 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늑장 리콜을 하거나 결함 사실을 은폐 축소하는 제작사는 앞으로는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리콜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이재준입니다. BMW 화재 사건과 관련해 차주들이 결함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BMW 관련자들을 형사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다른이 만든 BMW 피해자 모임에 소속된 회원 20여 명은 내일 서울중부경찰서를 방문해 BMW의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차주들은 고소장에서 BMW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년 반 동안 실험만 계속하면서 결함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BMW 차량에 대한 대규모 리콜이 이루어집니다. BMW사는 독일에서 먼저 리콜을 실시한 뒤 유럽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명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BMW 차량 리콜 사태가 유럽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BMW가 우리나라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럽 지역에서 판매된 디젤 차량들에 대해 대규모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짜이퉁기가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차량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즉 EGR 모듈이 유럽에서 판매된 차량에도 장착됐기 때문입니다. BMW가 리콜을 결정한 차량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된 디젤 차량으로 유럽 전체적으로 32만 3,700대나 됩니다. BMW는 우선 독일에서 판매된 9만 6,300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 뒤 나머지 유럽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리콜 비용에 대해서 회사 측은 밝히지 않았으나 신문은 한 대에 500유로로 가정할 경우 총 160억 유로,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20D와 520D 등 BMW 디젤 차량에서 모두 3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해 오는 20일부터 10만 6천여 대에 대해 리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BMW 코리아는 EGR 쿨러의 냉각수 누수가 잇단 차량 화재의 원인이라고 밝혔으나 신문은 유독 한국에서 화재가 잇따라고 있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이명섭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내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재소환해 드루킹과 대질신문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내일 오전 9시 30분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합니다. 특검은 그제 김 지사를 불러 18시간에 걸쳐 조사를 벌였으나 준비한 질문을 모두 마치지 못했습니다. 1차 조사에서 김 지사를 둘러싼 의혹 전반에 대해 심문했다면 이번 2차 조사에서는 특검의 수사 성패를 가를 송곳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지사는 1차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했고 소상히 해명했습니다. 수사에 당당히 임했습니다. 증거가 있다는 입장 변화 없습니다. 네, 이제 똑같습니다. 특검이 유력한 증거 제시했다고 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유력한 증거나 이런 걸 확인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특검은 김 지사의 논리를 깨기 위해 핵심적인 증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김 지사와 드루킹을 동시에 소환해 서로의 진술을 맞춰보는 대질신문을 할지 검토 중입니다. 앞서 드루킹은 댓글 조작에 김 지사가 관여한 정황을 보여주는 중요 자료들을 특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특검은 김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해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드루킹 인사청탁 관련자인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소환을 검토 중입니다. CBS 뉴스 정석호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일부는 법관 사찰 등 의혹 문건들을 작성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김모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의혹 문건들을 누구의 지시를 받아 작성했고 어디까지 보고했는지 불법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캐묻고 있습니다.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와 관련한 신일그룹의 보물선 투자 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투자금의 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 흐름 추적에 나섰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투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계좌 추적 등 수사를 통해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좌 추적 대상에는 어제 압수수색한 신일그룹과 신일그룹 돈스코이 국제거래소는 물론 싱가포르 신일그룹의 전 회장 류모 씨 등의 계좌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가 특수활동비 대책 방안이나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국회 적폐 청산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김구현 기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회 특활비 문제와 관련해 여야는 올해부터 모든 특활비 내역을 영수증 처리에 양성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영수증 증빙 서류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양성화해서 투명하게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첩보 활동에 쓰이는 특활비가 국회에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식사나 운영비로 혈세 수십억 원이 추가로 쓰이는 것에 대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투명화가 아니라 폐지가 답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 전반기 특활비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는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 38명에 대해서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피감기관이 조사 결과에 따라 국회 특별윤리위원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책임을 피감기관으로 떠넘긴 셈입니다. 게다가 을 위치에 있는 피감기관이 갑인 국회의원을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 38명은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사안마다 대립하며 정쟁을 일삼던 여야가 정작 국회 적폐청산 앞에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구현입니다.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수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특검, 청문회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공세를 취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열린 회의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정부를 향해 묵인을 넘어서 조직적인 은폐를 통한 전범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 당국이 쉬쉬할 문제가 아니라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국회 상임위를 열어서 정부로부터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제재 이행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북 제재의 주체인 미국이 우리 정부에 클레임을 건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미국이 클레임을 걸지 않은 것은 물론 한국 정부를 깊이 신뢰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노조가 오는 27일부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출퇴근 시간 불편은 최소화하겠다고 노조는 밝혔습니다. 김재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메트로 9호선 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달 27일부터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영화를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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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임금 승리 및 공영화 쟁취를 위해 쟁의 행위와 파업을 결단하였습니다. 노조는 회사의 9호선 3단계 개통을 대비해 인원 충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했지만 교섭이 결렬돼 파업에 돌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인력 부족에 대한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다며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떠미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에 9호선 민영화의 폐해를 인정하고 공영화 전환도 촉구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김현상 부위원장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은 시민 불편, 열악한 노동 조건, 그로 인해 안전 위협으로 민영화의 폐해를 모두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오세훈 민영화 9호선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공영화하여. 다만 노조는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 업무 유지 인력을 남겨 출퇴근 시간 운행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CBS 뉴스 김재환입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찬성률 93%로 쟁의 행위가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33개 지부조합원 93,427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서 82%의 투표율을 보였고 93%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노조는 내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투쟁 일정을 밝힐 계획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험 가동 중인 포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나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안전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발전소가 가동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장에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급파하고 경기도 소방본부가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8시 48분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장자산업단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 주로 장군들에게 지급되던 군내 전용 승용차가 오는 11월부터 절반 이상 감축됩니다. 비전투 분야의 병력 운용을 줄이고 장군들이 먼저 특권의식에서 벗어나라는 국방개혁 조치의 일환입니다. 권혁주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주로 장성과 대령급 지휘관에게 제공되던 전용 승용차를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올해 11월부터 군 전용 승용차 765대 중 절반이 넘는 417대를 감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장성에게 지원하던 전용 승용차는 전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주요 지휘관과 위기관리요원 위주로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역 장성에게 제공해온 승용차는 435대에서 121대가 줄어듭니다. 중장급 이상 장군에게는 승용차가 지원되지만 소장 이하 장군 중 일반 참모 지휘자 121명에 대해서는 차량 지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대령급 지휘관에게 제공되던 전용 승용차는 306대에서 32대로 274대가 줄어듭니다. 육군 기준 연대장이나 여단장인데 전투 지휘 차량, 즉 집차를 이용하면 임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입니다. 국방부 실장급 고위공무원 7명과 사성 장군 이상 지휘부대의 주임원사 9명 등에게 지급되던 차량도 감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전용 승용차 감축에 따라 연간 예산 47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방개혁을 위해 비전투 분야의 병력 운용을 최소화하고 장군들이 먼저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솔선수범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권혁주입니다. 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뉴스 전용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대구에서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경북은 오늘도 한낮 수온주가 35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7.1도, 의성 38.9도로 나타났습니다.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한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밤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칠곡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폐산이 누출돼 주민이 대피하는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알고 보니 이 업체는 두 달 전에도 유사한 누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권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폐산 2톤이 누출되는 사고가 난 칠곡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는 앞서 6월에도 비슷한 누출 사고가 일어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폐산 증기가 누출된 사고가 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비슷한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특히 앞선 사고가 발생한 당시 이 업체는 사고가 난 지 50분이 지난 후에야 늑장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학사고가 발생한 후 15분 내로 신고해야 한다는 화학물질관리법을 어긴 겁니다. 사고 조사 결과 관리 부주의로 밝혀진 이 업체는 관리 기준 위반에 따른 조업 정지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달 만에 비슷한 누출 사고가 연거푸 일어나면서 인근 지역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탱크 하부가 파손돼 폐산이 누출된 것으로 주입 작업 이전부터 탱크가 파손된 상태였다면 안전 불감증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업체는 폐산을 중화 처리하는 지정 폐기물 처리 사업장이지만 유해 화학물질 취급업체로 등록되지 않아 관련 규정이나 관리자를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구미화학방제센터 관계자입니다. 관리자는 있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유물 영업 허가는 아니기 때문에 화관법에 따른 그런 관리자라든가 수사 사항들은 준수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요.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이후 유해 화학물질 관리 규정이 손질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해 화학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권소영입니다.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의 네트워크 사업부 수원 이전에 구미 사배가 예민한 반응을 보이자 삼성 측은 경제적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며 지역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구미 스마트시티 지원센터장이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돼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규현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구미 스마트시티 지원센터는 노조 와해 혐의로 센터장이 구속된 이후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선 직원들은 차분한 가운데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미 삼성전자는 일부 사업 부서의 수원 이전과 관련해 전체 직원 만여 명 가운데 해당 부서는 400명이고 이 중 일부만 후속 작업을 거쳐 이전하는데 12월쯤 규모가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전사적으로 5G 분야는 한 곳으로 연구 인력을 집중하고 있고 구미는 모바일 사업 위주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5G 그 상용화가 이제 임박해 있다 보니까 그 이 조직이 이제 대다수가 수원에 있거든요. 여기 있는 구미 조직하고 좀 코옥이 필요해가지고 한 400명 중에 일부가 이제 가는 규모인데 또 우려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이거죠. 사실 구미는 모바일 사업부가 대다수다 보니까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좀 우려가 좀 크신 것 같습니다. 구미 삼성전자 측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구미 지역사회는 센터장의 구속으로 수장을 잃은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이 올해 신규 투자 등의 차질을 우려하는 등 구미 경제에 미칠 파장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 지역에서는 구미시의회가 최근 삼성전자 본사를 찾아가 사업 부서의 구미 잔류를 요청하는 등 삼성 붙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규현입니다. 12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가 과불화 화합물 사태 이후 수돗물에 대한 대구시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안전성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환경부 조치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을 넘었습니다. 낙동강 수질이 오염됐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80%에 달했고 민관이 함께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75%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세종리서치가 대구시 8개 구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지금 기온 32.5도입니다. 지영입니다. CBS 저녁 종합뉴스는 주식회사 우리카드 제공입니다.